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아, 조이야. 어서 오세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라니는? 예, 문을 열어줘야지. 네? 일하는 내내 계속 실수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응? 아, 여긴 버스 정류장이 아니잖아. 아, 너무 졸려서 안 되겠어. 저기서 잠깐 쉬고 갈까? 딱 10분만 자야지. 잠이 안 와요. 오늘은 라니의 휴일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있네요. 오랜만에 휴일인데 놀러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졸리네. 다녀왔습니다. 너희 왜 벌써 왔어? 네? 벌써라니? 오늘은 평소보다 늦게 왔는걸. 뭐라고? 어? 벌써 해가 졌잖아? 너 설마 하루 종일 잠만 잔 거야? 이게 뭐야? 모처럼의 휴일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네. 낮에 너무 많이 자서 그런지 잠도 안 오고. 심심한데 잠깐 TV나 볼까? 그날 밤 라니는 늦게까지 TV를 보았어요. 잘 잤다. 얘들아, 빨리 학교 갈 준비하자. 라니는 아직 자고 있잖아. 뭐해? 라니야, 어서 일어나. 일어나질 않네. 웬일이지? 라니야, 학교 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숫자 놀이를 해볼 거예요. 네. 어제 늦게 잤더니 졸리네. 자꾸 눈이 그럼 감겨. 다들 화면을 한번 볼까요? 라니 공주님. 공주님? 내가 공주님이 됐잖아. 라니 공주님,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건 없으세요? 그럼 일단. 무슨 일이지? 라니 공주, 여기 있었군. 누가 좀 도와주세요. 라니 공주. 왕자님. 괜찮소? 네. 그럼 3과 4 중에 더 큰 숫자는 뭐지? 네? 라니야, 3과 4 중에 더 큰 숫자는 뭐니? 응? 라니야, 일어나. 잘해요. 라니,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 어떡해. 죄송해요. 얘들아, 우리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 어때? 좋아. 수업 시간 내내 졸려서 혼났네. 좋아, 그럼 제일 늦게 오면 순례하는 거다. 그렇지만 얘들아. 야호. 내가 1등. 아깝다. 그럼 라니가 술래네. 알았어. 자, 여기까지 세고 있어. 우리 빨리 숨자. 하나, 둘, 셋, 넷. 여기라면 라니가 절대 못 찾겠지. 맞아. 라니는 아직 우릴 못 찾나 봐. 거봐, 내가 뭘 했어. 로기, 우리 너무 꼭꼭 숨었나 봐. 응, 이럴 줄 몰랐어. 우리 그냥 나가볼까? 아이, 뭐야. 자고 있잖아. 피곤해.
오늘은 일찍 자야겠어. 잠이 안 와. 이상하다. 아까는 그렇게 피곤했는데. 이런, 라니가 오늘 밤도 잠이 안 오나 봐요. 다녀오겠습니다. 결국 어제도 거의 못 잤네. 아, 졸려. 어서 오세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라니는? 예, 문을 열어줘야지. 네? 일하는 내내 계속 실수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응? 아, 뭐? 여긴 버스 정류장이 아니잖아. 아, 너무 졸려서 안 되겠어. 저기서 잠깐 쉬고 갈까? 딱 10분만 자야지. 꼬마 버스 타요! 아, 오늘 일도 끝났다. 어? 저건 라니잖아. 라니야. 누리구나. 어? 여기서 자고 있던 거야? 또 해가 졌잖아. 잠깐만 자려고 한 건데.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아파? 그게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서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거든. 그래서 낮에 자꾸 졸아. 그랬구나. 밤에 잠이 오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양을 세보는 게 어때? 양? 응, 눈을 감고 양을 세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더라고. 좋아, 우리 말대로 양을 세보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멈춰봐!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우와! 뭐야! 이 명탐정 로기님이 잠꼬대였잖아! 우기 때문에 잠이 다 달아났네! 결국 오늘도 라니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자장가도 소용없어. 라니는 그날 이후도 계속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 잠이 안 와. 너 얼굴이 왜 그래? 요즘 계속 잠을 못 자서. 그럼 난 먼저 갈게. 큰일이네. 매일 밤마다 잠을 못 잔다니. 우리가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어서 오세요. 좋아요. 이게 뭐야? 실수로 맞춰버렸네. 출발합니다. 끝났다. 이제 쉬어야지. 라니야! 창고에 짐을 옮겨야 하는데 잠깐 도와줄래? 네? 자, 라니야, 이건 정비서로. 아, 맞다! 타이어를 안 가져왔네. 이게 아니었네. 라니야, 한 번 더! 오늘따라 왜 이런 일을 시키지? 낮잠 좀 자고 싶은데. 이제 진짜 자야지. 라니야! 놀이 왔구나. 우리 놀이터 갈 건데 같이 갈래? 난 됐어. 지금 좀 피곤해서. 그러지 말고 가자. 안 간다니까. 가자, 가자. 야호! 얘들아,
됐나봐. 화가 많이 났으면 어쩌지? 얘들아, 이쪽으로 와볼래? 야호! 성공이다! 그날 밤 라니는 어느 날보다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잘 잤다! 라니, 일어났니? 네! 어제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어서 몸이 정말 개운해요. 잘 됐다. 그나저나 어제 친구들이 널 귀찮게 했지? 나도 그렇고. 네? 그렇긴 한데. 그게 다 널 일찍 잠들게 하려고 우리가 꾸민 일이었어. 정말이요?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우리가 못 자게 방해한 거지. 그랬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얘들아! 안녕, 하나누나, 라니. 너희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니 꼬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어요. 뭐? 아니야, 그런 게 없어! 라니가 푹 자고 일어나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라니는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겠죠? 조이의 마술 공연! 화창한 오후, 꼬마 버스들이 조이의 마술 공연을 보러 왔어요. 조이 마술 공연 정말 오랜만에 본다! 기대돼! 어? 어? 그런데 왜 우리만 있지? 그러게. 오늘 공연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말도 안 돼! 이상하다. 어? 어? 시작하나봐! 재밌겠다! 조이의 마술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와! 지금부터 마술쇼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객들이 없어서 조이가 실망했나봐! 어떡하지? 대신 우리가 더 크게 환호하자! 그래! 짜잔! 우와! 우와! 자! 로기, 자면 어떡해? 졸리단 말이야. 자, 분명히 안에 아무것도 없죠? 이제 모자에서 비둘기 나올 차례네. 자! 끝났다. 오늘 조이 공연 어땠어? 어? 살짝 지루하지 않았어? 어떤 마술을 할지 다 아니까 지루하더라고. 맞아. 어? 조이! 조이! 그게 아니라요. 오랜만에 왔는데 미안해 얘들아. 아니에요. 조이 마술이 너무 재미있어서 많이 보는 바람에 그랬나봐요. 맞아요. 안 그래도 요즘 관객이 많이 줄어서 고민이었거든. 조이. 아, 그럼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마술을 하는 건 어때요? 새로운 마술? 네, 그럼 관객들도 예전처럼 자주 보러 올 거예요. 하지만 난 관객들이 어떤 마술을 좋아할지 모르겠는걸. 저희랑 같이 알아보면 되죠. 정말? 그래줄 수 있니? 물론이죠. 저희만 믿으세요. 정말 고마워. 이 머리야. 꼬마 버스들과 조이는 지미와 제니의 공연을 보러 왔어요. 조이, 다 왔어요. 고마워. 빛만봐도 통하는 우리 사이, 신비한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너와 나. 지미와 제니 노래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아, 정말 좋은데. 조이, 공연은 어땠어요? 정말 즐거웠어. 그래서 말인데
나도 공연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 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네. 노래에 맞춰서 마술을 선보이면 관객들이 더 즐거워할 거예요. 우와, 정말 재밌겠는데? 고마워 얘들아. 버려. 다음으로 꼬마 버스들과 조이는 자동차 놀이동산에 왔어요. 여긴 왜 온 거야? 친구들이 제일 신나하는 곳은 놀이동산이거든요. 우와, 재밌다. 신난다. 어서 타러 가자. 어? 어? 여기 같이 가. 정말 못 말린다니까. 와, 정말 재밌겠는데? 보는 것도 재밌지만 직접 타면 훨씬 더 재밌어요. 맞아요. 직접 타면 더 재밌다고? 아! 얘들아! 네? 놀이기구를 직접 타듯이 마술도 직접 체험해보면 어떨까? 그럼 조이랑 같이 마술을 하는 거예요? 관객들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면 마술을 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을 거야. 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조이는 꼬마 버스들과 함께 차고지로 왔어요. 얘들아,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재밌는 마술이 많이 떠올랐어. 그런데 친구들 말고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그야 당연히 가디언 X죠. 가디언 X? 조이는 꼬마 버스들과 함께 가디언 X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로기, 저 사람이 가디언 X야? 이제 시작해요. 내려줘! 내려달란 말이야! 넌 이제 내 포로다! 멈춰! 에? 아니, 넌 가디언 X! 받들아! 레이저 전! 안 돼! 가디언 X가 아이를 구했어! 조이, 어때요? 이야! 가디언 X 정말 멋있는데?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도 떠올랐어! 와! 그게 뭔데요? 가디언 X처럼 멋지게 인지를 구하는 마술을 하는 거야! 어때? 우와! 재밌겠다! 고마워, 얘들아. 나 열심히 준비해볼게. 저희도 도울게요! 꼬마 버스 타요! 꼬마 버스들은 친구들에게 조이의 새로운 마술 공연을 알렸어요. 스피드! 어? 샤인! 우리가 정말 재밌는 곳 알려줄까? 그게 어딘데? 누리야! 어? 안녕 얘들아. 우리 같이 조이의 마술 공연 보러 갈래? 가자 가자! 조이가 이번 공연에서 엄청난 마술을 보여준대! 우와, 재밌겠다! 우리 다 같이 보러 가자! 드디어 조이가 새롭게 준비한 마술을 선보이는 날이 되었어요. 와, 기대된다. 빨리 보고 싶어. 나도. 신사숙녀 여러분, 조이의 마술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특별 진행을 맡은 다요예요. 다요잖아. 오늘은 조이와 함께 직접 마술을 체험해볼 수 있어요. 혹시 공연에 참여하고 싶은 분 있나요? 뽕뽕이야! 와, 저도 할래요! 그럼 뽕뽕과 하트는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아, 재밌겠다. 살려주세요! 후후, 널 구하러 올 자는 없다. 저게 뭐야? 하트가 악당인가 봐. 도와줘요, 조이! 당장 봉봉을 풀어줘!
우와!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지옥! 어떻게 된 거지? 어? 무대가 하나도 안 보여. 자.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나왔잖아. 너무 신기해요. 조이 마술 공연 너무 재밌다. 어? 매일 보고 싶어. 어? 죽처진 어깨. 뭐지? 무슨 일 있니? 그럴 때 나를 한번 따라해봐. 진주진 얼굴 예쁘지 않아? 웃는 얼굴이 자. 좋잖아. 우와. 모두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야. 고마워 얘들아. 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 어? 선물이요? 응, 선물. 환상의 불꽃이 피어나라. 친구들 덕분에 조이가 멋진 마술쇼를 선보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모두들. 트레미의 비밀. 운행을 마친 타요가 차고지로 가는 길에 트레미를 만났어요. 트레미. 타요 안녕. 안녕. 참 타요, 타이어 맞은 곳은 괜찮아? 어? 타이어? 응. 학교 체육 시간 때 얼굴에 맞았었잖아. 간다! 자! 내가 만들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한 거야? 어? 그건 비밀이야. 그럼 나 먼저 가볼게. 트레미! 어? 타요! 무슨 일 있어? 내가 체육 시간에 창피당한 거 누가 트레미한테 말했어? 로기 너지? 아니, 난 말 안 했어. 그럼 너야? 나도 아니야. 난 오늘 트레미를 보지도 못했는걸. 이상하다. 그럼 트레미가 어떻게 알지? 그러고 보니 말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 누나한테 혼났던 일을 알고 있더라고. 맞아! 우리가 동물원에 갔었던 일도 알고 있었어. 이상하네. 어떻게 된 일이지? 혹시 트레미가 직접 본 건 아닐까? 직접 봤다고? 트레미는 높은 산에서 운행하니까 우리가 있는 곳까지 보일 수도 있잖아. 정말 그런가? 그럼 우리 다 같이 트레미한테 가서 확인해 볼까? 그래! 자 출발합니다. 트레미! 잠깐만! 얘들아, 무슨 일이야?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 트레미, 산 위에서는 정말 멀리까지 다 보여. 그렇지. 너희 차고지도 보이는걸? 차고지까지? 정말 다 보이는 거야? 풍경도 정말 멋져. 너희들이랑 함께 보면 더 좋을 텐데. 그럼 정말 좋겠다.
맞아. 네. 그럼 혹시 말이야. 트레미. 네. 언제 출발하는 거야? 빨리 좀 가줘. 네. 나 그만 갈게. 그래. 친구들이랑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역시 트레미는 다 볼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인사하는 것도 보이나? 안녕 트레미. 안녕. 아 맞다. 왜 그래? 오늘 파이어볼 특별 방송하는 날이잖아. 특별 방송? 그래. 오늘은 밤 늦게까지 계속 볼 수 있대. 우와 정말? 그럼 빨리 가서 보자. 그래. 꼬마 버스들은 트램의 일은 까맣게 잊은 채 밤늦게까지 파이어볼을 봤어요. 어떻게 늦었어? 빨리 나와 로기! 왜? 로기 이러다 운행에 늦겠어. 그날 오후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고 돌아왔어요. 오늘 늦잠 자는 바람에 하루 종일 운행을 망쳤어. 나도 계속 졸려서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 누나는 모르겠지. 오늘은 꼭 일찍 자자. 너희들. 하나 누나. 어제 늦게까지 파이어볼 보느라 늦잠 잤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트레미 정비하러 갔다가 들었어. 트레미야? 그래. 늦게까지 TV를 보면 어떡하니? 어젠 특별 방송이어서 꼭 봐야 했어요. 죄송해요. 너희들 반성할 때까지 당분간 TV 보면 안 돼. 그래? 네. 정말 너무해. TV도 못 보게 하고. 오늘은 파이어볼이 공주님을 구하는 날인데. 얘들아! 얘들아! 하나 누나가 정비하러 나갔어. 정말? 우리 몰래 파이어볼 보자. TV 보지 말랬잖아. 잠깐만 보면 괜찮을 거야. 그럼 하나 누나 돌아오기 전에 조금만 볼까? 좋아! 그런데 트레미가 우리를 보면 어떡하지? 맞아! 또 하나 언니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아, 그렇지... 괜찮아! 아까 하나 누나가 트램이 정비했다며! 그래! 당분간 또 만날 일은 없겠지! 정말 괜찮을까? 자, 얼른 가자! 재밌겠다! 얘들아, 같이 가! 다음 날이 되었어요. 하나 누나! 어디 가세요? 남산에 트레미를 정비하러 가려던 길이야. 네! 어제도 가셨잖아요. 어제는 부품이 없어서 다 못 끝냈거든. 안 돼요! 안 된다니? 어쩌지? 하나 누나가 못 가게 막아야 하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춤이 있는데 라니가 보여주고 싶대요. 아까 하나 누나 보여주고 싶다며. 그랬지. 잘 보세요. 얘들아 너희도 어서 해야지. 정말 잘 추는걸? 그렇죠. 이번엔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다녀와서 볼게. 트레미가 기다리거든. 네. 어서 가자, 하트. 네. 트레미가 분명 하나 언니한테 말할 텐데. 빨리 따라가보자. 꼬마 버스들은 하나를 찾아 나섰어요. 분명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저기다! 저기 트레미도 있어! 어떡해! 이대로라면 둘이 만나겠어! 빨리 막아야 해! 잠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로기!
왜 그래, 로기? 무슨 일 있어? 너무 아파요. 로기 살려! 아프다고? 어디가? 그냥 여기저기 다요. 빨리 점검을 해봐야겠는걸? 저쪽에 잠깐 서자. 네. 아이고, 아파라. 성공이야! 잘했어, 로기! 어때요? 엔진오일 갈 때가 됐네. 정말로야? 그래. 우선 엔진오일 주사부터 맞고 정비소로 가자.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로기, 그냥 주사를 맞아. 자, 간다. 이제 안 아파요. 다 나았어요. 로기. 오늘따라 꼬마 버스들이 좀 이상한데? 로기, 어떻게 된 거야? 엔진오일 주사는 너무 무섭단 말이야. 도저히 못 맞겠어. 이제 어떡하지? 아직 트레미를 못 만났을지도 몰라. 얼른 따라가보자. 그래. 하나 누나는 어딨지? 저기. 트레미랑 같이 있어. 어떡하죠, 하나 언니? 벌써 다 말했나 봐. 이제 어쩌지? 그냥 사실대로 말하자. 하나 누나! 얘들아!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어? 뭘 용서해? 어제 하나 누나 몰래 TV 본 거요.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TV를 봤단 말이야? 트레미가 이미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 그게 무슨 얘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말해? 넌 우리가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잖아. 맞아. 지난번엔 작거지도 보인다며. 건물은 보이지만 너무 멀어서 너희들은 안 보이는걸. 뭐? 그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어떻게 알았어? 그건 말이야. 그건 자동차 친구들이 알려준 거야. 네? 사실 너희들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자주 못 보잖아. 그래서 만나는 자동차들한테 너희들 얘기를 항상 물어봤었어. 밤늦게까지 파이어볼 보느라 늦잠을 잤더라고. 그랬구나.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앞으로는 우리가 자주 놀러 올게. 맞아, 친하게 지내자. 고마워, 얘들아. 트레미, 이제 친구들이랑 자주 만날 수 있겠네. 잘됐다. 네. 그런데 너희들, 너 몰래 TV를 봤단 말이지? 그건... 잘못했어요. 꼬마버스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바로 트레미의 비밀이었답니다.